오늘의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뭐 작곡 창고라고 합니다. 박성훈님이 나오셨습니다. 박수 주세요. 자, 그럼 계속해서 다음 또 이게 또 알았어. 아까 했는데 뭘 또 해달라고 그래. 나 참 정말 바쁜 분입니다. 이호섭님이 나오셨습니다. 박수 주세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초대 가수 한 분 모십니다. 오늘 참 특이한 분들 여러분 초대를 많이 했어요. 여러분들 그 사람 찾으러 간다 아시죠? 예, 유기준 씨가 나오겠습니다. 사랑도 모르면서 박수! 며칠이나 되셨는데 연세가? 43입니다. 43. 저쪽은 아무래도 좀 더운 것 같은데. 그렇죠 여러분들? 그쪽은 어떻게? 이쪽에서 얘기하시죠. 56 개띠입니다. 58년 개띠.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아, 나이 여자인데. 아니 그러면은 몇 살 동물이에요? 몇 살? 13년입니다. 13년? 예. 부인이 13년 연상이시군요.
예. 아, 좋습니다. 근데 선생님, 네네. 제가 사실은, 네.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속고서 이거 결혼식을 했습니다, 이거. 아니, 뭐, 그, 이왕 했으니까 얘기하십시오. 네, 상관없어요. 그,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도 이쁘고 키도 좀 작고, 예, 똘똘해 보여서, 네. 이제 대시를 했는데, 예. 나보고 한 5살, 6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, 내가 이제 그런 줄만 알고, 네. 잘 사귀다가, 네. 혼인신고를 하고 딱 구청에 가서 딱 갔더니, 이게 물릴 수도 없고 미치겠더라고요. 야. 아니에요. 그걸 물르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요새 보니까 사랑받고 얼마나 좋아요. 예, 너무너무 행복하고요. 예, 예. 절대 예. 연상연하 커플이 나이가 차이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러면요. 그러면, 아이, 그 차이 두면 안 되죠. 일단 연분이라는 거는, 아, 집세기도 짝이 있다고. 그죠? 네. 근데, 그렇습니다. 그저 두 분이 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이가 되면 그거 다 관계가 없죠 뭐. 예. 예. 여기는 그럼 무슨 장기를 축하합니다 하고 무슨 장기를 하실까? 예, 제가 성대모사를 한 30가지 하는데 네.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예. 몇 가지만 그리고 네. 저쪽이 지금 네. 저 이덕화 씨가 축하를 한다고 이덕화 이덕화 온다고 그러는데 정말 왔구나 예. 안녕하세요 덕화 인사드립니다 여기 봐, 이런 걸 저기다 찾았네. 다음은요? 그 다음에 저기 그 왕회장님이라고. 왕회장님, 예. 예. 왜 그래? 내가 뭘 어땠다고? 나는 전국 노래장에서 노래하는 것 같아가요. 아, 예, 예. 그럼 너 최주봉 선생님 오셨네. 아, 최주봉. 만시아 안녕하세요. 최주봉이요. 아, 예, 좋습니다. 아니, 최주봉이 머리에다 이거 어쩌놓으면 이 머리 어쩌놓으면 좋을 것 같아. 자, 노래는 두 분이 다정하게 무엇이게? 황진이 부르겠습니다. 좋습니다. 황진이 안녕하세요. 매력청이 김지혜 씨입니다. 김천의 할머니 사랑해요.